전라남도와 한국가스가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한 73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오늘 체결했습니다. 가스프는 이번 투자를 통해 여수 공장에 오는 2018년까지 폴리페닐 설폰 수지 생산 라인을 건설해 부가가치가 높은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생산하게 됩니다.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공장은 바스프 공장 가운데 독일 이외의 지역에서는 여수 공장이 첫 번째로 건설돼 현재 연간 6천 톤 생산 규모로 가동 중이며 이번에 증설되면 연간 12,0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